오늘 누가복음 21장이죠. 21장 5절부터 좀 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돼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어떤 사람들을 제자 그룹으로 정확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제자 그룹으로 보는 게 마가의 기록상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질문을 한 의도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물었을까? 우선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21장 1절을 좀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과부,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맥락상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사건이 성전 입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이 성전은 헤롯이 BC 20년 전서부터 지어가고 있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짓게 된 동기는 굉장히 정치적이었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헤롯은 혈통적으로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혈통상 정통 유대인이기보다는 에서의 피가 흐르는 혈통이다 보니까 어떻게 로마 정권에 잘 줄을 타서 분봉왕이 되긴 했는데 좀 더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따라주질 않죠. 실질적으로 헤게모니를 못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좀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마음껏 통치를 존경받으면서 하고 싶은데 이 까탈스러운 유대인들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으니까 로마 정부에다가 허락을 받아서 이제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전체 면적이 한 4분의 1 정도, 굉장히 큰 규모겠죠. 과거 성전의 규모 비교를 해볼 때 두 배 정도 된다 그래요. 두 배 정도 되는 큰 위용당당한 성전을 이 종교심이 강한 유대인들에게 지어주면 내게 좀 여론과 모든 민심이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적 명분보다는 사실상 정치적 명분으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짓기 시작한 성전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전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갈 때 당연히 뒤따르고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돈의 문제예요. 그럼 그 당시 이 돈을 누가 헌금을 하겠습니까? 백성들을 쥐어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저런 세금으로 과도한 부담 속에 있는데 성전 짓는다는 명목으로 또 엄청난 헌금을 강요당하니까 백성들은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로 그 성전 입구에 앉으신 겁니다. 유심히 헌금을 하는 행위를 주목해 보시다가 한 과부의 행동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렙돈이면 우리 화폐 단위를 앞서 몇 시간 전에 배웠지만은 문화와 함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이 두 렙돈 정도면 가난한 사람들이 저녁 한 끼 겨우 먹을까 말까 한 아주 작은 액수예요. 근데 이 두 렙돈은 이 가난한 과부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고 나면 이 과부는 오늘 저녁부터 배를 움켜쥐고 허기진 밤을 지내야 되거나 굶어야 돼요.
그걸 헌금통에다가 한 13개가 있었다 그래요. 입구에 항목마다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해가지고 한 13개 항목이 있었다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거기다 넣는 행위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말씀 의도는 여러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말은 이 가부의 헌금 행위 자체를 칭찬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이렇게까지라도 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몰아간 종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만행에 대해서 사실상 규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0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45절 20장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곳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이 서기관들은 아시는 것처럼 종교 최지도계층입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4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과부의 뭘 삼켜요? 가산을 삼키며. 이 사람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서 사회적 역할이 뭐였는가 하면 이렇게 남편을 일찍 여의고 그 얼마 안 되는 남편이 물려주거나 또는 남겨준 재산을 가지고 이제 남은 여생과 평생을 아이들 데리고 살아가야 되는 소위 사회적 약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재산을 이분들은 사실상 보호해주고 챙겨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여지를, 그런 연약한 사회 구조를 틈타서 그들에게 지어져가는 해로성전을 위해서 거의 몽둥이만 안 들었지 폭력에 가까운 억압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한테 복받기 위해서는 헌금해라. 헌금 적게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늘마다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인색하니까 자식들마다 시험마다 떨어지고 되는 일이 없잖아. 헌금 더 내. 이러면 처음에는 흥치뿡하다가 이거 한번 10번 들어보세요. 히틀러 말처럼 거짓말도 10번 하면 확신이 되고 진실이 돼요. 아 정말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 우리 집안이 안 되나? 여러분 과거 부흥회라는 명목으로 목적형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교회마다. 목적형 부흥회가 뭔지 아세요? 건축 앞두고 무슨 교회 커다란 돈이 소용될 프로젝트를 앞두고 뭐 기도원을 산다든지 이럴 때 부흥회를 해요. 그럼 거기에 또 전문 강사들이 있습니다. 분위기 딱 잡고 불 은은하게 켜놓은 다음에 마이크 들고 나와서 눈물 쭉 빼놔요. 감성적으로. 그럼 막 흐느끼면서 회개하고 또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터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헌금을 즉시하지 말고 기다렸다라는 말을 고린도서에서 해요. 기다렸다라.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이거 오늘 때거리인데 그것마저 내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종교적 상황과 분위기가 되어진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이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이 가난한 과부가 그것마저도 내지 않을 수 없도록 몰아간 그 당시 사회 종교 기득권층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선언하시고 나오다가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시면 12장으로 잠깐 보세요. 원본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으니까 원본 맞죠? 원본을 한번 보세요. 12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3장 1절을 보십시다. 그 앞에 이제 과부 이야기 같이 있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여러분 뭘 가리켜서 이 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한창 미완성된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지어져가는 이 성전을 가리켜 한 얘기예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질문을 빌어서 이제 앞으로 닥쳐질 종말적 재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 주제는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21장으로 돌아갑니다. 5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첫 절이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럼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자, 7절을 유심히 보시면 제자들이 물었던 두 가지 관심이 있어요. 첫째 관심이 뭐죠? 어느 때 그런 일이 생깁니까? 어느 때? 시간을 물었어요. 그렇죠?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징조를 물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2000년 전 사람들이나 오늘날 성도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미혹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초점과 관심이 뭡니까? 시기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저녁 때는 웬만하면 안 뛰어드립니다. 1장 8절. 성경은 직접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1장 8절로 넘어가서 성경을 좀 보십시다. 유명한 본문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 이 본문은 워낙 교회마다 유명한 주제 구절이 될 만큼 익숙한 본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이 왜 말해지게 되었고 누가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고 있죠? 이 글이 쓰여졌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뭡니까? 이때니까. 또 뭘 물었어요? 시기를 물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실질적인 로마의 종말과 이 시대의 고난의 끝이 곧 오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당시의 일상을 포기하고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여 있던 제자들 중에 선생님께 물은 거예요. 선생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누구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하면서 1장 8절을 얘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때와 기한을 예수님이 인지적으로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그 권한은 누구만 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만 정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의 권한은. 자, 우리가 유대인의 정혼법을 공부하면서 유대인의 독특한 결혼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 두세 차례 드렸던 기억이 분명히 있어요, 제게.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부 집에서 정혼이 이루어지면 1년 동안 별 생사를 가늠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여자는 자기 집에 남고 남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아버지의 감독 아래 무엇을 한다 그랬죠? 예, 신부를 데려다 영원히 거주할 집을 지어요. 그게 대략 한 1년쯤 걸린다 그래요. 목수들을 동원하고 종들을 동원해서 아버지 감독 아래 뚝딱뚝딱거리고 얼마나 열심히 성의를 다해서 지켰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은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말이 바로 이 그림을 염두에 둔 설명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일을 감독을 해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판단과 기준에 아, 이 정도 집 모양이면 이제 며느리를 데려다 우리 아들의 신부를 데려다 살도록 해도 되겠다 싶으면 갑자기 아들을 호출하는 거예요. 당장 오늘 저녁 그 동구밭 언덕을 넘어 네 아내가 기다리는 정혼을 했지만 그 약혼 개념이 아니에요. 법적인 부부입니다. 한 달음에 달려가죠. 그러니까 그 날은 누구만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만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자, 이 속에는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가 뭔가를 아셔야 돼요. 두 가지 오해가 있었단 말이죠. 첫째는 곧 종말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럼 뭐에 대한 오해였죠? 때와 시기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오해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오해가 있었나요? 자기들은 준비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정도 충성과 맹세를 했다면 이제 이분이 정권을 잡고 빵의 문제를 해결하고 로마의 정부를 뒤집어 엎으면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한 자리씩 챙겨주시겠지. 지극히 메시아의 기대와 이해에 대한 초점은 정치적인 시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종말적 관점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가장 일상의 큰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분들 가운데에도 우리 한국 성도들의 종말에 대한 오해는 세대주의적 종말관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전 인류의 역사를 일곱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그 무흠의 시대, 무흠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소위 그들이 말하는 천년 왕국이에요. 죄송하지만 성경에는 천년이라는 숫자는 얘기했을지언정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건 후대에 사람들이 붙여놓은 편의상 표현일 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21장에서 무엇을 주의하도록 하는가를 좀 보십시다. 8절을 보십시다.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예, 첫째가 뭐냐면 미혹받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미혹받지 말랍니다. 첫째가. 근데 이 미혹이 왜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혀 실체가 없는 두려움을 조장한다는데 미혹에 넘어가는 통로입니다.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구절. 제가 읽습니다. 난리, 제가 지금 새 성경을 갖고 나와가지고 자꾸 손이 익질 않네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난리와 난리가 있겠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첫째는 뭐 하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이야기 저 끝에서 몇 절을 보시냐면 36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36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최종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항상 뭐 하라 그랬어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기 좋은 가을 계절에 새벽을 나와야 돼요. 특별히 일부가 좋습니다. 일부가. 일부는 자리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일부는. 앉을 자리가. 2부도 많지만. 자, 지금부터 제가 최근에 있었던 한 사건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에도 좀 PD 수첩에도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 있군요. 이 자료를 많이 갖고 나오면 찾을 수가 없어서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신옥주 사건입니다. 여기 애매한 피해자인 옥주라는 이름의 분들은 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한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최근에 그 뉴스에 크게 떠들어 남태평양 작은 섬나라 피지, 피지 아시죠? 거기에 2014년도서부터 4년 동안에 걸쳐 신도들 400명이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이주를 한 참 회개한 사건이 있었어요.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은혜로 교회 신도들이 2014년부터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로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여성인데 신옥주 목사는 이 사람은 뭐 중앙신학교인가로 어디 나왔다 그래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땅 낙토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4년간 400여 명의 신도가 국내 재산까지 처분하여 피지로 떠나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신옥주 목사는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근거로 그 사건을 획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그거 참 초대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은 초대교회에 점점 늘어나는 성도들 구제 문제 때문에 턱없이 재정이 부족하니까 제일 먼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사도들 앞에 자진해서 바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그들을 사람들이 그 바나바를 칭송하고 존경하기 시작하니까 시기심이 일어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바치겠다고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작정을 했으면 작정대로 바쳐야 되는데 정작 팔아서 바치려다 보니까 조금 아까웠던 모양이죠. 일부를 착복을 합니다. 이미 그렇게 마음먹었을 때는 이미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속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시간 차이로 부부가 시체가 되어 떠매어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발생한 큰 위기고 시험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헌금 떼어 먹지 말라 그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두 문장에 걸쳐서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다는 말은 경건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경건한 두려움을 다시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여러 가지 일에 고난을 받게 되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또 맞게 되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헌금 도둑질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 신옥주가 헌금을 이제 피지로 가려면 사람들이 헌금 명목으로 재산을 넘길 때 그걸 교회 명의가 아닌 개인, 자기 명의로 전부 이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외환거래법에 걸리지 않도록 해서 이걸 다 조작을 해놔요. 그리고 다섯 번째, 결국 신도들은 자신의 재산들을 교회에 위임한다는 각서까지 쓰고
재산과 여권을 빼앗깁니다. 피지섬에서. 그리고 감금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려 하루에 14시간 중노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거기서 탈출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2018년 7월 24일 날 공항에서 특수폭행, 특수감금 혐의로 신옥주 목사는 긴급 체포가 됩니다. 이건 드러난 사건뿐이에요. 안 드러난 끔찍한 회개한 사건들이 소위 종교를 팔아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왜 가능한가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늘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종말론과 맞물릴 때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종말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어디에도 때와 시간에 대해서 종말론을 강조한 현장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예수님도 내 고난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아버지의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저녁 예배 시간에 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 천년 왕국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보시면 아마 그 웬만한 성경은 다 그 20장이라는 장 위에 조그만 소제목들이 붙었을 텐데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천년 왕국이라고 붙어 있어요. 근데 성경 원문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자, 제가 짚어드릴 텐데 눈으로 따라 한번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1절을 잘 보세요. 1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조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얼마 동안? 예, 천년 동안 그랬어요.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없어요. 천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결박하여. 또 3절을 볼까요? 거기도 천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무적에 던져 너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5절을 볼까요? 4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얼마 동안? 천년 동안 뭐 하리라? 왕도로 다리라. 이 표현 때문에 아마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또 5절 보시면 그 천년이 뭐 하기까지? 차기까지. 또 6절에 보시면 전부 뭐예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7절에는요 천년이 참회 이런 표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앞을 보십시다.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제 세 분에서는 일곱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일곱 가지. 이거 복잡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다 공부할 수는 없고 또 공부를 해도 저도 이걸 설명할 때마다 다시 봐야 돼요. 크게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설이 있다고요? 크게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첫째는 전천년설이 있어요. 전천년설. 둘째는 후천년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무천년설이 있어요. 근데 원래 무천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순이죠. 무인데 무슨 천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그레고리 빌이라는 학자는 이거를 무천년이라고 하질 않고 시작되는 천년 이렇게 표현을 바꾸어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무천년과 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 우리 신앙생활과 매우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 선명하게 이해를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학자들마다 다 견해가 틀려요. 이 개혁주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도 교수님들마다 다 입장이 틀려요. 뭐 저희들도 신대원에서 공부를 할 때 헷갈렸어요. 뭐 어느 교수님은 전천년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느 교수님은 후천년설이라고 얘기하고 어느 교수님은 또 무천년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뭘 따라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 성도들 신앙생활을 또 지도하고 또 섬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얻어진 결론이 하나 있는데 오늘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림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 예수님 재림 하시죠? 언젠가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 재림하세요. 그분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오시기 전 천년을 전 천년설이라 그래요. 그 재림 전에 천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인 천년, 왕로로 타는 천년이 존재한다 그 말이죠. 그럼 반대로 후천년은 뭐냐? 아, 제가 또 거꾸로 얘기하네.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 할 때마다 제가 헷갈려요. 다시. 재림이 있는데 재림 전에 그러니까 재림이 천년 뒤에 있는 거예요.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이 기준이 돼야 돼요. 천년 왕국에 뒤에 재림이 있는 게 뭐라고요? 후천년설이에요. 반대로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재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한 번만. 저도 이 그림을 봐야 설명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시 재림을 기준으로 해요. 재림을 기준으로 재림이 천년 기간의 뒤에 있는 게 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재림 다음에 천년이 시작되는 게 무슨 설이에요? 전천년설이에요. 왜? 재림이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예수님의 재림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뒤에 있으면 앞에 천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후천년설. 반대로 재림 후에 천년이 시작되는 걸 재림이 앞에 있으니까 전천년설이라 그래요. 그럼 무천년설은 뭐냐? 무천년설은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무천년주의자예요. 그럼 무천년주의자가 되려면 반드시 설득해야 될 과제가 하나가 뭐냐면 천년을 뭘로 봐야 됩니까? 상징적인 숫자로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해석의 원리가 참 복잡해요. 어떤 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건 상징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거는 왜 상징적으로 해석하며 또 어떤 거는 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또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경 해석의 원리가 어려운 거예요. 보편적으로 묵시문학이든지 이렇게 압제 기간 동안에 또는 포로 기간 동안에 쓰여진 글들은 전부 백성들은 알아야 되겠고 지배국가는 알지 못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기호와 암호로 상징으로 글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로 상징적으로 글들을 써요. 거기엔 늘 두 가지 의미가 담아지게 됩니다. 하나는 반드시 이 고난의 끝은 온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표현대로 얘기하면 종말은 온다. 이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의 두 가지 큰 지류가 종말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거의가 상징적인 숫자나 그림으로 묘사되는 게 보편적 기록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계시록은 언제 쓰여졌어요? 로마 압제 아래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이 글을 써요.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풍성한 상징들이 담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상징적인 숫자들과 그림들로서 그것은 상징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창세기 같은 경우는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해석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아요. 자, 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러면 20장을 한번 1절부터 몇 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에, 이 무적행이라는 말은 밑이 없다, 끝이 없다. 아비소스라는 헬라말을 썼는데 이 말을 히브리 말로는 태흠이라는 표현을 썼죠. 태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혼돈, 그러니까 창조 과정에서 아직 창조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 그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떨어졌어요? 내려와서, 내려와서. 보통 떨어졌다고 표현할 때는 부정적 표현입니다. 내려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나 종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쓰곤 하는데,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자, 잘 보시면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여기 마귀 사탄을 뭘로 상징했죠? 뭘로 상징했어요? 용과 예뱀으로 상징을 했어요. 자, 그러면 마귀와 사탄은 상징입니까? 실체입니까? 실체죠. 이거를 상징으로 묘사한 걸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용과 예뱀으로 상징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상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따라서 이 천년이라는 숫자도 실질적인 숫자라기보다는 뭘로 표현해야 돼요? 이게 상징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시편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편. 네, 읽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자,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여기서 말하는 천년은 실제적 시간을 얘기할까요? 문학적 표현일까요? 그렇죠. 자, 베드로 후서 3장을 띄워주실까요? 잘 아는 내용인데 띄워주세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 자, 이 천년이라는 숫자도 여기서는 실제적인 숫자입니까? 상징적 숫자입니까? 상징적 숫자의 문예적 표현으로 사용됐어요.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 천년이라는 숫자도 뭘로 봐야 됩니까? 상징적인 숫자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부터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 종말은 언제 마무리가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상징적인 천년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상징적인 천년을 지금 우리는 실질적인 시간은 200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상징적인 천년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오랜 기간이니까. 자,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3절. 2절 끝에 보면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그랬어요. 천년이 차도록.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뜻입니다.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사탄이 노임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승부는 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 뱀의 머리는 상했는데 아직도 마지막 발악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마지막 발악이 아직도 꿈틀거리고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마지막에는 잠깐 노임을 받는데 그것은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승패가 아니란 말이에요. 최후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될까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미혹해하는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선을 우선 거두어내야 되냐면 언제 오실까? 와! 또 하나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 여기에 너무 집착과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누가복음 21장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종말의 긴박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과 죄악과 징조들을 봐서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구나. 믿습니까? 그게 뭐죠? 종말의 긴박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미혹받지 말라. 때와 기한은 나에게도 고난이 없다. 아버지께 그 고난을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때와 시기나 기간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피지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일상을 포기해버리고 실제 제가 섬기던 어느 교회에서 남편과 아내 나이 차가 한 15년 나요. 15년 나는데 정말 두 분이 끔찍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그때 거의 60이 다 됐는데 애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끔찍이 이뻤던 아들이죠. 남편이 오늘 트럭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신앙 좋던 분이 그 충격적인 인생의 풍파로 모든 삶을 내려놨어요. 그렇게 허해 있을 때, 그렇게 절망해 있을 때 그냥 옆에서 이단이 파고든 겁니다. 이단이. 그래서 자기 집에 전세금, 애 학교 다니던 것 다 그만두게 하고 오늘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어느 이단 집단에 그 재산 가지고 다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 이미 다 바치고. 애 학교. 왜냐하면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선교회 주장처럼 몇 날 몇 시에 주님 오시도록 돼 있다. 그리고 그런 재산과 직장과 공부가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게 극단적 종말론자가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종말론자들이 벌이는 역사적 사기 행극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신학도 신앙도 그렇지만 극단적인 건 위험하다고 보면 돼요. 주님은 보편과 상식을 초월하신 분이지만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결국은 거기서 못 헤어나왔어요. 그거는 뭐 세월이 너무 오래돼서 소식을 알 길이 없지만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여기 오늘 저녁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신 우리 신천지에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다음 주에도 빠지지 마시고 여기 와서 들으세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신천지 공격 1호입니다. 신천지 그 자료집에 보면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때려죽일 놈으로. 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송태근 목사가.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글쎄요. 뭐 그들의 주장이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속히 정신 차리시고 거기서 나오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은 기독교가 윤리적인 종교는 아니지만 윤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어떻게 엄마 아버지에게 거기 가서 훈련 받더니 당신이 뭔데 나를 간섭하냐고 이렇게 들이대는데 저 우리 교단의 어느 장로님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쇼크를 먹어서 결국은 그 아이들을 빼내긴 했습니다. 그러니 그 과정에서 사투를 벌인 거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돌아온 분들이 꾸준히 보고가 됩니다. 그분들을 또 잘 보호하시고
복음으로 그분들을 내쳐서는 안 돼요. 와서 복음으로 잘 변화받고 고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끌어안는 게 또 우리 한 부분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 저녁에도 빠지지 마시고 꼭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옳은 길로 돌아오는 귀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